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게 암유발병. 안녕하세요. 신고에서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홈인스펙터 대표 윤병석입니다. 어디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 단지 내에서 점심을 못 먹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주려고 빵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이 토요일 일요일에 고객님들 많이 오시거든요. 오늘은 좀 적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한 6팀이니까 한 20가구 정도 할 거예요. 오늘은 적게 사는 거예요. 원래 내일은 아마 이거 두 배는 사야 될 겁니다. 사전 점검 한 번 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되나요? 국민 평수로 하는 게 84 타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두 시간을 자꾸 저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연령이 좀 있으신지 보시고, 두 번째는 질문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흉내 내신 분들은 어쨌든 대본 같은 걸 외워서 일정한 그 내용만 알고 계신 분들이라 집안에 가셔서 같이 점검을 하시거나 보실 때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향후에 보수가 되고 되게 궁금한 거 사소한 것들도 많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발하시나요? 네, 출발. 제가 일단 뭐 건축 쪽 일을 했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에 법령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전점검업체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 같고 해서 개인을 좀 하다가 법인 설립은 작년 3월 달에 하게 됐어요. 그런 고객님분들은 보통 승고에서 많이 요청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승고를 하게 된 게 저희가 이제 바이어군이 없다 보니까 오다를 할 수 있는 그 단지 내에서 이제 카페 같은 경우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데 순고 통해서 오더도 점점 늘어나고 고객님들 평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네임밸류가 나름대로 저희를 많이 선택해 주시고 오더를 사실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하는 건가요? 입주 시기가 이제 시공사에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월 말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시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근데 거의 여유 있게 한 45일 전에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고객분들이 현장에서 좀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 좀 있을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이거 찾아낸 거 시공사에 다 해주나? 해주나요?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시공사 쪽에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신청을 한 세대는 해주고 신청을 안 한 세대는 안 해주고 그럼 본인들 안 하고 먼저 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신청을 하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안 해주진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을 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100개의 하자를 잡았다 그러면 근래에는 시공사에서 보면 80개 정도까지는 해주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 기준으로 업체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 회사의 유능한 팀장님, 엄인현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육안 점검 이외에 장비로 하시는 거를 점검하시는데요.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저희 에이스 팀장님이십니다. 보시는 이 장비는 그 세대 내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시키는 그 암 유발 물질입니다. 그 높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측정을 해갖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기계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온도 같은 거 측정을 할 때 그게 할 적에 네,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손을 잠깐 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짝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네, 제 체온이 아무래도 벽 온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빨갛게 나오는 거고요. 보시는 이 장비는 레이저 레벨기고요. 건축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장비고 고객님 세대 내 바닥에 수평하고 창호나 아트월이나 그 문이나
이런 붙박이장들 지공이 잘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꼬꼬마코 앙증맞게 생긴 기계는 공기질 측정기인데요. 사람 삶의 질에 있어서 공기질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TVOC는 총휘발성 유기화물이란 거고 HCHO는 그 포름알데히드라 그래가지고 아토피 유발하는 물질을 이 두 가지 측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상에는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검 의뢰가 승고를 통해서도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승고에는 이제 본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먼저 이제 능동적으로 오신 분들이라 정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네. 중대하자가 있다면 그걸 놓치고 입주하시면 되게 힘든 상황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물론 하자 없는 아파트는 없는데 중대하자가 있고 단순하자가 있거든요. 일반인들께서 점검하시고 유튜브 보고 하시면 구배라든지 창호라든지 단열이라든지 누수의심 이런 건 사실 장비 같다 하는 경우도 많고 모르시고 넘어가셨을 때 사시면서 이제 발견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발견되시면 복잡하고 힘든 경우 많죠. 왜냐면 이제 시공사고 또 약속도 정해서 오셔야 되고 또 분진가루 날리고 소음 나고 또 타일 같은 경우는 드러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막 2, 3일 동안 욕실도 못 쓰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장비 기술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좀 하시기는 어려우세요. 이번에도 하자가 발견됐어요. 네. 이렇게 내려와서 딱 하면 닫혀야 되는 거죠. 안 돼요. 이런 것도 뭐 되게 간단한 거지만 찾으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하나 못 찾으시면 여름에 입주하셔가지고 막 다른데 안 되면 뭐 부르셔가지고 또 기다리셔야 되고 또 시간 약속 정하셔야 되니까 이 고객님 댁은 구배가 다 좋으세요. 제가 오자마자 물을 뿌려가지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제 바닥 상태를 확인하거든요. 고여 있으면은 구배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배가 뭐냐면 물을 쓰거나 썼을 때 자연스럽게 배수구 쪽으로 흘러가 들어가서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되면 약간 젖어 있는 상태까지는 오케이인데 고여 있으면 그게 이제 배수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배가 되게 좋다. 구배 분량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 구배 분량이 나오면 방법은 타일을 뜯어내야 돼요. 다행히도 고객님 댁은 다 잘 돼 있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욕실, 그 다음에 발코니 쓰시는데도 제가 좀 전에 체크했는데 분량 없이 잘 돼 있으세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하자는 창호, 구배, 단열, 누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점검하시기는 어려우신 항목들이 꽤 있으세요. 단열이나 뭐 누수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되고 단순히 열구만 닫는 게 아니라 평형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레이저 레벨기로 저희 아까 팀장님 수직 수평도 봐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더 깊게 아니면 더 자세히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업체가 아니더라도 타업체라도 꼭 사전 점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여기까지 이 상태도 뭐 못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오케이예요. 타공한 이후에 퍼트를 잘해야 되는데 좀 보기 안 좋아서 퍼팅.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끝났습니다. 힘들진 않으셨어요? 타단지에 비해서 하자수가 많지 않아서 오늘 좀 일찍 끝난 것 같아요. 보람 느끼는 고객님들이 칭찬해 줄 때가 보람이 있는데 그리고 가장 생각나는 고객님은 명통이라는 데서 저희 사전 점검을 했었거든요. 나올 때 고객님께서 뭐 입구까지 따라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다.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 되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일단 무조건 친절. 저희 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절대 나올 때 고객님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듣고 나오자. 그리고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이런 걸 저희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꿈보다는 지금처럼 조금씩 발전하는 회사가 되고 싶고요. 올해 안에 업계 한 탑3 정도 안에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